형도님, 오늘은 무엇입니까? 오늘 미역 말린 거요. 네. 이렇게 불렸어요. 아. 한 20분 좀 말렸거든. 20분 안 되게 말려가지고, 이거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칠라고? 데칠라고요. 왜냐면은, 오이냉국이잖아요. 아, 그러면, 오이냉국 하려고? 그냥 하면은 날걸로 뭐 좀, 이게 좀 냄새가 나요. 약간, 비릿한 냄새가 나서 살짝 데치려고요. 소금 좀 넣고. 네. 소금 일단 넣고 있어요. 그래서 식초 조금만 넣으려고요. 그럼 색깔이 이쁘게 나거든요. 식초. 네. 식초 좀 넣고 살짝 데치려고요. 식초. 사과식초가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끓잖아요. 네. 살짝 데쳐요. 예. 살짝. 해지죠. 예. 바글바글 끓죠? 네. 그러면 끄고 여기다 받쳐요. 어우 뜨거워.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워. 아 뜨거워. 바닥바닥. 어우 뽀득뽀득하잖아요. 뽀득뽀득뽀득뽀득. 그다음에 미끼들. 씻었어요. 간을 발라가지고 이 속을 좀 빼야 돼. 속 빼니까 깨끗하죠? 네. 속다 파냈죠? 응? 네. 파내가라요. 이쁘죠? 이렇게 썰면 이거를 얇게 채를 썰어줘요. 채칼로 써는 게 나을 것 같다. 왜 채칼로 썰어요? 채칼이 어디 있어요? 이렇게 섞어 넣고, 아이고, 우리 양파 농사진 거 아주 잘 먹네. 저장해 놓고, 채 썰어서 이렇게 넣고, 또, 다무지, 이거, 당근도, 딱, 우리는 야채를 좋아해서, 당근을 잘 먹어요. 생 딱, 여기 붙은 걸로, 이거 있는 걸로. 그냥 대패 넣어도 돼요. 넣어요. 아니, 안 해도. 많이 비가 엄청 많이 왔다더만, 그저께. 여기는 안 하는데, 시흥에는 비 왔다고. 근데 그건 별로 안 돼. 식초 좀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뽀득뽀득하고 좋은데.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식초를 만들어서 썼잖아. 그리고 병 뚜껑 있는 데다가 솔나무 털은 거 그거 하다가 국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 식초가 맛있어. 아, 고운 간장. 예. 옛날에는 조선 간장만 넣어도 맛있어요. 가서 못 먹어요. 소금 좀 넣고. 소금. 네, 소. 설탕이요. 네. 설탕. 한 스푼, 두 스푼만 넣어요. 그죠? 여러분, 이렇게 음식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? 이쁘게 봐주세요. 이거는 청양고추 제가 썰어 놓은 건데요. 농사진 거요. 우리 아, 딸이 매운 거 청양고추. 안 좋아서 조금만 넣으려고요. 맛있어요. 나는 고춧가루를 넣어요. 이렇게.
이거를 미역을 넣어요. 네, 예, 미역. 예. 미역을 넣고 물 끓인 물인데요. 아, 다시마 물 끓여놓은 거예요? 예. 얼음을 넣어놨다 얼음이 다 녹아버렸네. 아. 얼음 좀 해봐. 얼음 넣어서 이렇게 해놨어. 그래야 시원하지. 어우, 이렇게 많이 했어요? 맛을 봐요. 네. 좀 싱거워요. 이렇게 넣었잖아요, 간장을. 하나만 더 넣으려고. 이거 국간장이에요. 국간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네, 맛술. 네, 조금만. 이거 조금만 넣어요. 안 서러운 거 안 넣는데. 소금이에요? 네, 소금 좀 더 넣으려고요. 네. 너무 싱거워요. 되나? 매실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. 하나, 둘, 셋. 이 매실이 이 맛이야. 근데 많이 안 들 거예요. 먹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 먹으면 돼요.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 넣었어요. 여기 식초가 엄청 좋은 거래. 저기 사과식초인데 유명한 집에서 온 거래. 네, 맛있어요. 여기 맛있는 냉국이요. 담아야지. 다 됐네요? 예, 다 됐어요. 이제 담아 놓으려고요.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먹으면 더 좋겠네요. 얼음에다 띄워 놓으려고요. 국물이 얼마 안 되네. 아유, 국물이 많아요. 많아요? 건더기 건져 먹으면 뭐 있어요? 이렇게 넣으면 시원해요. 알았죠? 오늘은 미역 오이 냉국을 만들었습니다. 네. 봐주세요. 네,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새콤달콤해요. 네. 네.